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을 맞아 뉴욕 이민자 단체들은 선거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유권자 등록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정시 운행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IRR의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정시 운행률은 87.4%를 기록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지사가 25일 뉴욕주에서 반려동물 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뉴욕주에서는 반려동물 대여 행위가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민간 항공기의 북한 상공 비행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을 2년 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노숙자들만 골라 살해하고 강도 행각을 벌여오던 범인이 드디어 체포되었습니다. SBA 융자 전문은행인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두 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KBTV 뉴스9 이계양입니다. 오는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을 맞아 뉴욕 이민자 단체들은 선거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유권자 등록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아시안 정치력 신장 연합단체인 APA 보이스는 민권센터를 주축으로 19개 아시안 기관의 연합단체입니다. 민권센터 측은 뉴욕시 아시안 인구는 15%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인종그룹이라고 전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데 너무 소홀하다며 오는 11월 본 선거에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론 김 뉴욕주 하원 의원은 투표는 우리 시민들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가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커뮤니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연방과 뉴욕주 본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은 내달 12일 마감됩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정시 운행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IRR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정시 운행률은 87.4%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LIRR의 정시 운행률은 지난 5월부터 넉 달간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8월 한 달간 지연 운행 횟수는 2,699회로 이 중 열차 운행 취소가 106회, 행선지 도착 전 운행이 중단된 횟수는 48회였습니다. 노선별 정시 운행률은 파 라커웨이 노선이 95.2%로 가장 높았으며 론콘 코마 노선이 77.8%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한인 밀집 지역을 운행하는 포트 워싱턴 노선의 경우 83.8%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출퇴근 시간 정시 운행률은 79.9%로 나타났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이란 핵 합의 탈퇴 등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일강 기자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일부는 가장 강력한 법을 선택했지만 그 법은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며 유엔을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발언은 앞서 선출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국제기구에 미국의 주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런 핵 합의에 대해서도 마크롱 대통령은 핵무장의 길을 걷던 이란을 멈춰 세운 건 2015년 핵 합의라며 대화와 다자주의로 이란에 대한 모든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폭넓은 의제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석유를 팔게 되면 원유 가격 형성에 도움이 되고 평화에도 좋다고 말해 이란 제재 복원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유엔 총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으로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관통한 화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자국의 주권과 세계화 배격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다시 한번 전통적 국제 외교와 무역 질서의 판을 흔들어 놓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찬 구상은 연설 초반 삐끗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자찬하다 각국 정상 등 총회 참석자들의 웃음 세례로 잠시 스타일을 구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초반 자모 진지한 표정으로 자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Today I stand before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o share the extraordinary progress we've made. In less than 2 years, my administration has accomplished more than almost any administr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merica's so true. 유엔 회원국 정상과 외교관들이 운집한 청중들 사이에서 이 시점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활짝 웃으며 머쓱한 듯이 혀를 내밀기도 했는데 회원국 정상들의 웃음은 곧 폭소로 바뀌었고 일부에서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CNN 방송은 현 행정부가 전임 정부들보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유세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유도하는 단골 메뉴로 지지자들은 이에 열광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일부 세계의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을 비웃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지사가 25일 뉴욕주에서 반려동물 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뉴욕주에서는 반려동물 대여 행위가 금지됩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뉴욕주에서 반려동물 대여 행위 금지 법안이 시행되면 업체들은 회원 가입비를 받고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일정 기간 대여해 주던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그동안 반려동물 대여 사업이 동물을 일회성 상품으로 취급하는 행위이자 동물 소유권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양산한다며 비판해 왔습니다. 이런 여론으로 인해 이미 로드아일랜드,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에서는 반려동물 대여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물 대여 업체들은 무책임하게 동물을 분양받아 키우다가 유기하는 것보다는 대여가 바람직하다고도 주장합니다.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는 오랫동안 반려동물 대여 비즈니스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경고했다며 동물의 복지를 무시한 또 다른 사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민간 항공기의 북한 상공 비행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을 2년 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이 최근 자국의 민간 항공사 소속 비행기가 북한 상공을 지나갈 수 없도록 한 특별 연방 항공 규정 79호를 2020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위험이 제기된 지난 1998년부터 미국 국적의 모든 수송기와 상업용 항공기의 북한 영공 비행을 금지해왔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노숙자들만 골라 살해하고 강도 행각을 벌여오던 범인이 드디어 체포되었습니다. 양준화 기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동안 노숙자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강탈해온 연쇄 살인범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용의자가 7명의 노숙자들을 구타하고 강탈하는 과정에서 3명이 연쇄적으로 살해되었습니다. The people that live, work and visit Santa Monica and Los Angeles are safer today because this suspect is in custody. I think it was a crime of opportunity and as I stated in the previous press conference, it appears that the motive in most of these cases was robbery. 용의자는 47세의 라몬 에스코바로 그 역시 노숙자의 한 사람입니다. 휴스턴에서 캘리포니아로 이동해서 로스앤젤레스와 산타모니카 지역의 노숙자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기도 한 라몬 에스코바는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다니며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잠든 사이 이들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큰 변화의 한 가지를 유치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필과 크레용 대신 아이패드와 손가락만 필요한 교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유치원에서 더 이상 연필과 크레용을 볼 수 없는 날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젊은 아빠와 엄마들은 본인들 역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사용합니다. 자녀들 역시 디지털 기기에 푹
빠져서 하루를 보냅니다. 오빠가 아이패드에 회사의 중요한 것을 하고 있어서 아마 카키고리도 가이타 것도 나이. 일본의 한 유치원에 온 아이들에게서 더 이상 연필도 크레용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태블릿을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태블릿에 자신의 손으로 재미있는 그림과 글씨를 그리고 있습니다. 도쿄의 어린이 프로그램 전문 교수인 야마우찌도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전자기기를 다루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 중요한 부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KBTV 뉴스 양주라입니다.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떠났지만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민들은 불어나는 강물이 자신의 집과 비즈니스에 어떤 피해를 입힐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주들은 기록적인 홍수로 혹시나 상품들의 손상을 입을 것을 두려워해 안전한 장소로 물건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국립기상대는 한 차례 소나기와 스톰이 다시 한번 피해 지역을 덮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캐롤라이나 주민의 약 10%인 8천여 명에게 대피할 것을 카운티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주말에 다리들과 고속도로가 홍수로 인해 물에 잠길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플러싱에 있는 중국계 산후조리원에서 영아 3명과 성인 2명 등 칼로 찔러 다치게 한 용의자 유펜왕에게 5건의 2급 살인미수와 4급 무기소지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조리원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엔 총 9명의 영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칼에 찔린 영아들과 성인 2명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푸저우 출신인 왕은 남편과 함께 6년 전 이민와 플러싱의 체리 에비뉴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의문의 연쇄 총격 살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시 윅하우스에서 62살의 여성 에나 델발레 씨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범인은 델발레를 발줄로 묶고 처형하듯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그로부터 이틀 후 델발레의 이웃집에 사는 바이질 그레이가 같은 구경의 권총에 맞아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흑인이 싫다는 이유로 흑인 남성을 살해한 백인 우월주의자 제임스 해리스 잭슨의 인종 혐오성 자백이 공개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잭슨은 2017년 3월 뉴욕에서 66살의 흑인 남성 티모시 코그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자백을 통해 티모시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죽였다며 뉴욕에서 더 많은 흑인을 죽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잭슨은 길거리에서 빈병을 수거하는 66살의 티모시를 수차례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잭슨은 나는 나치였으며 무슬림과 유대인을 싫어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캐피탈원 은행의 퀸즈 지점 6곳이 지난 주말 한꺼번에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 측은 온라인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지점에 문을 닫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8년간 미국 내 대형 은행들은 지점을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인 은행들은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뉴저지주 근로자들은 앞으로 교통비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상원에 발의된 법안이 지난 월요일 주 상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근로자 노조가 임금 외 베네핏을 단체 교섭하지 않는 사업체 가운데 직원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모든 고용주가 교통비 저축 계좌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해 뉴저지주 고교 졸업반 시니어 학생들의 SAT 평균 점수는 110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SAT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던 뉴저지 고등학교 50개 가운데 한인 밀집지역 버겐 소재 학교 8곳이 포함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테크니컬 고교가 1334점으로 12위에 올랐고 글렌록 고교와 리치우드 고교, 테너플라이 고교 등 8곳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저지 웨스트 오렌지에 거주하던 65살 여성 클레어 테토조스는 지난 16년 5월 뉴욕에서 길을 건너다 뉴저지 트랜짓 버스에 치였습니다. 당시 횡단보도 위에 있던 피해 여성은 좌회전을 하던 버스에 치였고
당시 기사는 여성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양측은 피해 보상 소송에 대해 $1,000,000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이달 초 합의했으며 뉴저지 트랜짓은 해당 결과에 대해 논평을 거절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에 연계해서 남북 미예술가 한자리에 이제 모이는 그런 전시회를 기획하신 아이리스 문 큐레이터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안녕하세요. 전시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아이리스 문입니다. 저는 뉴욕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전시 큐레이팅, 에듀케이션, 컨설팅, 그 다음에 작품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컨벤션 비즈니스 같은 전반적인 크고 작은 예술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자,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전시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어디에서 또 어떻게 열리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전시는 아리랑 그레이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뉴욕 업스테이트 노스 세일룸에 있는 하몬드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9월 12일부터 열리기는 했고요. 네. 공식 리셉션, 아티스트 리셉션이 이번 토요일 9월 29일 12시부터 2시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 또 이제 특이한 그 이번에 전시회잖아요. 네. 보통 전시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떤 작품들이 나오나요? 네. 이번 전시회. 모든 전시가 다 하나하나 귀하지만 이번 전시는 이제 현대 한국 현대 미술로서 제가 17분의 작가분들과 한 명의 음악가, 편곡자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네. 특징이 이번 미술에는 코리안 컨템포리를 말하지만 이 안에 한국에서 사시는 분, 그리고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 그리고 이북에 사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의 전시도 작품도 한 같이 보여준다는데 큰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네. 저 지금 이제 북한에 네. 저 북한에 계시는 미술가 네네.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이번에는 두 분이 참여하게 되시는데요. 네. 첫 번째 분은 최계근 선생님이시고요. 네. 최계근 선생님은 주로 한국화로 풍경을 많이 그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경을 그리시는 중에 이제 이북에 있는 백두산이라든가 그 반쪽이 이북에 있는 금강산이라든가 그러한 다양한 산의 모습을 그리시고 계신데 이번에는 저희가 금강산을 소개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근학 선생님 계신데 이근학 선생님은 이제 조선화 역시 한국화의 일부분이긴 한데 조선화로 줄넘기를 네. 넘고 있는 여자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근데 네.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이미 했는데요.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도 아주 흐뭇하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가 좀 평소에 보기 힘든 네. 그런 작품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번에 네. 그런 작품 관심 있으신 분들 네. 좀 네. 구경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거기에 그 작곡가 황희주 씨도 좀 소개되죠? 네, 황희주 선생님은 이제 작곡가이신데 실은 이 전시의 계기가 수년 전에 제가 링컨 센터에서 한국 그 음악가들이 하는 작은 콘서트를 가서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그때 황희주 선생님이 편곡하신 곡 중에 아리랑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네. 이렇게 믹스해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곡이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때 제가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그때 제가 아리랑 그레이스라는 전시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곡조잖아요. 사실은 네. 아리랑을 모르는 한국인이 없고 네.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모르는 그 서양인들이 없는데
외국에서 사는 저희들에게는 그 둘의 그 어떤 혼합이 너무나도 가슴 깊이 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동적인 네. 이제 오중주 작품이다 네, 네. 예.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예. 예, 예. Amazing Grace는 그 아레사 프랭클린 네. 그 불러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아리랑하고 이제 그걸 예. 같이 이렇게 네, 네, 믹스가 네. 됐군요. 그러니까. 예. 네, 아리타 프랭클린도 그렇고 또 그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을 알고 있어요. 네. 사실 미국 교회에서는 찬송가 공식 찬송가 안에도 Amazing Grace뿐만 아니라 아리랑이 들어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곡인데. 그런 세계적인 인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해외 어디 나가도 한국인이 있는 곳은 아리랑이라는 선율이 퍼지면 즉각적으로 네. 한국인임이 반응이 되는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 전시회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다른 일반 전시회와하고 구별되는 특징이라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일반 전시회와 구분이 된다면 이제 컨텐츠가 이렇게 네. 좀 다르고 네. 이번 전시가 이제 하몬드 미술관에서 열리는데 주로 하몬드 미술관은 일본 작품들이 많이 소개되는 곳에서 한국인들의 작품을 소개한다는 면이 중요하고요. 거기가 다 백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네. 그런 지역에서 한국 미술을 보여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현대 미술에도 어떤 큰 사조라든가 것을 중요시 여겨서 어떤 그룹핑을 할 때 네.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내용적으로 그 하나의 줄기에 맞춰서 하기가 쉬운데 이번 전시는 진짜 개인 작가들의 삶과 그들의 표현,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에 포커스를 한 굉장히 뭐랄까 다양한 스타일과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남북 미 예술가가 한 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전시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네. 오셔서 네. 많은 감동 받으시도록 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A 융자 전문은행인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두 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